자, 오늘은 헨슬 철거하는 작업인데 그냥 집게 작업이에요. 이 헨슬 이 망은 돌돌 말아서 이쪽에다가 잘 해놓을게요. 그리고 이 기둥은 살리라 그러더라고요. 써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철망은 이거 써먹을 수 없어요. 다 사타지를 해놔갖고 작업을 해볼게요. 대충 작업 후유 시간은 30분으로 예상됩니다. 철거하면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? 자, 일머리를 생각해 봅시다. 먼저 얘는 따로 분리해 놓고 이 망을 어떻게 말아 놓을까? 어떻게 하면 잘 말릴까? 이게 그죠? 반 정도 철거했죠? 아니다. 저거 사람 저거 활동은 요거 분리해놔야겠다. 말려라 말려라. 이러면 쭉 말리면 따라 올려나? 얘도 아까처럼 잡고 이쪽으로 돌릴까? 아, 이쪽으로 돌리겠다. 안전하게 합시다. 흉내가 난다. 와, 이게 덤프 하시는 분들 디스크 물 묻어서 나는 식을 때 나는 그 냄새. 엄청 오래도 끝. 나가지 바꿔 끼고 나라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비 안 맞으면서 뜯겨야지. 나를 바꿔 껴야지. 여기서 바꿔 껴야지. 바꿔 끼고 올게요. 자, 바꿔 꼈습니다. 마무리를 해봅시다. 긁으면서 저렇게 다지면서 들어오라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냥 아예 싹 긁어놓고 아예 들어가서 다시 다지던가. 그게 빠릅니다. 왜냐면 바가지 접었다 폈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바가지로 그냥 다져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싹 펴서 흥량을 일단 맞춰요. 흥량 맞춰놓고 그래도 저렇게 성질을 급하신 소장님이 저렇게 다져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긁어놓고 반 정도 해놓고 그냥 다 해놓고 그냥 하면 내가 편한데 반 정도 해놓고 그냥 해줍시다. 의미 없는데 그냥 깔끔해 보이니까 깔끔해 보이면 해달라는 것 같아요. 주행 나라시.
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모아놓고 나르시하고 나무꾼 세우고 끝! 안녕!